대학 노인회 한보지아 회장으로 등록되었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제는 대를 잡지 말고 교육을 부릅시다. 회장이 얘기했는데 옆에 누군가 있어. 뭐. 내가 나이가 70대냐? 회장님 말씀. 7등이 말씀하실 때 6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캄보디아 노인의 2대 임원 발대식이 있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임원들께서 정담을 나누고 계시네요. 잠시 후 임원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오찬을 함께하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어 지난 11월 30일 예정되었던 연말 정기총회마저 취소되었고 새해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중앙에서 온 겁니다. 제20-45 등록증 소속 캄보디아지의 성명 담보. 위부는 해외지부 운영규정 제7조의 의도 대학노인의 캄보디아 회장으로 등록되었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임기 2020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2020년 12월 5일 대학노인의 회장 임호일 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은 전기 사업을 하고 발전소 사업, 발전소 사업.
그리고 우리 수석부회장 김문배. 네. 임명장 성명 김문배 GD 수석부회장 위사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함.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 회장 박강복. 부회장 임명장 성명 엄태근 지지 부회장 위의 사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의 부회장으로 임명함.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회장 박강복. 우리 권재윤 이사님, 권재윤 지지 문화 인사 야동문 성명 유재천 지지 사업이사 야동문 성명 후연서 지지 윤리 위원장 위에 사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혜의 윤리 위원장으로 임명한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혜 회장 임명장 성명 최종서 지리 홍보이사 위에 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혜의 홍보이사로 임명함.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혜의 회장 박강복. 우리 지금 최종사님은 말하지만은 주로 가이드를 하시면서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홍보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최이사님께 이해하시면 아주 잘 홍보해 주시오. 일단 이상일 지리 교육이사 위에 사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의 교육이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 감사. 이 사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의 감사로 임명함.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 회장 박강복. 이사 위에 사람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캄보디아 지회 재무이사로 임명함. 2021년 1월 5일 사단법인 캄보디아 지회 회장 박강복. 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문배 회장님이 대회를 한 마디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대회가 없답니다. 죽어보는지 도망가는지 그리고 대회를 20km 대회를 아예 20km를 타고오셨습니다. 한 마리 잡고 20km 그렇지. 앞으로 기록은 안 합니다. 네. 기록 개인 기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무시시고 피해자들 후에는 또 미치고 이런 데이 너무 아프게 되는 거이고 완전 센스 센스래요? 네, 네. 뭐냐면 그 친구 되는 사람이 그 친구는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말 오늘 내 우리 군인사는 친구였어. 오늘 아주 진짜 수육 맛있게 잘 잡았다. 그래서 같이 나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요.